오늘은 작은 고속 충전기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알리에서 현재 시간 기준 하나로 약 23,000원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원래는 7일 배송 제품인데 저는 한 5일 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알리에서 구매해도 배송이 빠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충전기 이름은 베이스어스 겐3 프로입니다. 역시 직구로 샀기 때문에 박스는 조금 눌려왔는데 패키징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설명서에도 친절하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름에 GAN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듯이 질화갈륨을 사용해 만든 제품입니다. 질화갈륨을 사용하면 제품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모바일 기기가 요구하는 전력이 높아서 충전기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데 질화갈륨의 경우 소형화가 가능해서 이렇게 휴대성이 좋습니다. 제 손가락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맥북 67W짜리 애플 충전기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작아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노트북 충전까지 가능한 65W 충전기라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디자인은 직사각형 형태의 외관에 올블랙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그는 한국형이 있어서 추가로 돼지코를 구입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체에 달린 케이블은 대략 1m 50cm 정도 됩니다. 케이블이 없는 제품도 있는데 충전기 본체가 바로 콘센트와 연결하는 경우 발열로 인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케이블 일체형으로 샀습니다. 긴 케이블 덕분에 멀티탭 연결을 따로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100W짜리 케이블도 함께 줍니다. 길이는 대략 1m 정도 됩니다. 포트는 C타입이 2개, A타입이 2개, 총 4개입니다. 최대 출력은 65W이고 동시에 충전하게 되면 출력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어떤 조합으로 충전할 때 어느 정도의 출력이 나오는지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야외에서 일을 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했는데 제 맥북에 충전해보니 60W 이상 출력이 나오더라고요. 노트북 배터리 충전 상태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영상 편집을 할 때도 전혀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품 맥북 충전기를 사용할 때와 충전 속도도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번에는 레노버 P12 태블릿을 충전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P12는 20W까지만 충전이 지원되는 제품입니다. 레노버 태블릿의 경우 12W 이상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샤오신 패드가 충전기 속성을 탄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도 충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요. 맥북과 태블릿을 동시 충전해 봤습니다. 맥북의 경우 단일 충전을 했을 때 60W 이상이었다가 동시 충전을 진행하니 45W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도 C타입 두 개를 동시 충전하면 45W와 20W라고 적혀 있는데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상세 페이지 출력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대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하니까 발열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미지근하게 발열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뜨거울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 하나면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등 거의 모든 기기를 충전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작은 크기와 무게로 인한 휴대성, 여기에 2만원대 가격의 100W급 케이블까지 구성품도 꽤 훌륭합니다. 추가로 패키징과 설명서 한글까지 되어 있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이 제품 구입한으로 가정에서나 야외에서나 정말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이스어스 고속 충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